충청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본격 시행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 시설인 12종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특히 모든 예배와 미사, 법회를 온라인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소모임과 수련회 등도 전면 금지되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운영을 중단하는 등 사회복지시설도 휴관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도내에서는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실내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도는 향후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는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 시행과 업무 지원 등을 위해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청주성공회의소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주식회사 두진건설이 의연물품 기탁식에서 총 7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성공회의소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이 각각 2천만 원, 주식회사 두진건설은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받은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수해 지역 자원봉사 현장에 즉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과 취업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이 충북에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교육부의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된 충북도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고교,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꾸려 지역의 교육과 취업 등 전반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내 위임 국도 및 지방도 48개 노선을 대상으로 차량의 도로 운행 제한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상시 이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관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산업단지와 공사 현장 인근 등을 위주로 단속하고 화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야간과 새벽에 특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모든 농지입니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종합제지업체인 깨끗한 나라가 수재민을 돕기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충청북도에 기탁했습니다. 앞서 깨끗한 나라는 올해 상반기에도 의료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와 물티슈를 기탁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 옥산면 환일이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재해 예방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2023년까지 4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배수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배수로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보훈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45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9살 이상 65살 이하의 보훈의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오는 26일까지 보훈군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8억 3천만 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시설물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도 오는 27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